자, 아까 제가 방송을 했을 때뭐 때문에 제가 분노를 했느냐. 바로 이 부분 아닙니까? 불과 하루도 안 돼서 한동훈이 어제만 해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맞겠다. 다만 출당 조치에 대해서는 끝까지 스토커가 돼서, 물론 스토커라고 말은 했지만 집요하게 끝까지 그 자기 주장을 유지하겠다. 근데 하루도 안 돼가지고 이제 오늘 아침부터 선관위 서버와 자료들을 방첩부대, 정보부대에서 다 들고 왔다. 지금 뭐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기사가 나가고 방송을 하고 제 채널은 날아가기 일부 직전 경고를 먹었고 영상은 통으로 삭제가 됐고, 이놈이 아까 뭐라 그랬냐면 선관위를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서 엄청난 지금 반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특히 자기를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체포를 하라고 지시한 국정원의 1차장의 그 발언을 인용을 하면서 얘가 이제 삔또가 돈 거죠. 그래서 만 하루도 안 돼서 입장을 바꿔갖고 지가 죽게 생겼으니 윤석열 대통령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 이 말은 뭡니까? 직무집행을 정지시킨다라는 거는 제가 두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도. 한 가지는 아까 오전에 또 점심때 라이브를 했던 걸 이어가자면, 이거는 탄핵이에요. 하루도 안 돼서 한동훈의 입장이 바뀐 겁니다. 물론 지도 부정선거로 당선이 됐기 때문에 민주당도 난리가 났겠죠. 쟤네들은 사전투표라든지 부정선거 아니면 당선이 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런 의혹과 증거들도 많이 있고, 선관위를 털었다고 하니 이두 범죄자 놈이 긴급 회동을 서로 요청을 하고, 한동훈은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잠시 시간을 달라. 이재명에게. 이런 짓거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라고 당대표라는 놈, 이 73년생 대머리 한동훈이가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보면은 회의를 하면서 대표가 얘기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거기 뭐 나경원, 안철수, 뭐 윤상현, 뭐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회의를 거쳐서 최고위원들을 의견을 거쳐서 당대표가 의견 수렴을 한 거를 국민에게 발표를 하는 걸로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당내 중진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추경호 원내대표. 아니, 사실관계 먼저 파악을 해야지. 이래도 순서가 있는 건데, 아, 너 혼자 발표해. 우린 안 한다. 이거 사전회의에서 지금 충돌이 일어났고, 윤상현도 아까 인터뷰를 보니까 대체적으로 내용이 이래요. 맞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보면 한동훈이가 완전히 이재명을 능가한 지 마음대로 최고위원들 모아놓고 중진들 모아놓고, 이게 지금 대통령이 잘못했다면 사실관계를 통해서 결정을 할 문제다.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탄핵은 반대다.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한동훈 이놈만 독단적으로 필요 없어. 지 혼자 발표한 거예요. 그리고 김재원 의원도, 김재원 최고도 선제적으로 발표하기보다는 니 혼자 독단적으로 그냥 정보를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공유를 하고, 최고위원들한테 공유를 하고, 사실관계를 어떤지 어떤지 파악한 다음에 의견을 수렴해서 네가 발표를 하면 되는데, 아니, 선제적으로 네 혼자 그냥 막 발표하려고 그러니까. 그러기보다는 사실관계가 드러나면 거기에 대해서 합당한 판단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러면서 반대 의견을 냈다는 거예요. 김상훈 정책위원장도 두 사람 의견에 동의한 것이다. 두 사람이라는 거는 추경호 원내대표와 김재원 최고, 그리고 윤상현 의원도 보십시오. 한동훈의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 발언에 동의하는 중진 의원이 거의 없다. 오늘 중 탄핵 소추안 표결 강행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1차 계엄, 그러니까 계엄령이 발동이 되고 국회에 들어간 이 18명의 기생충들 있잖아요. 한빠들. 요런 애들, 한동훈, 요거 빼고는 나머지들은 추경호 의원하고는 당사를 지켰잖아요. 안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거는 뭡니까? 무언의 시느나 조언나 당의 어쨌든 1호 당원이고, 대통령이고, 집권 여당이고. 그래서 당대표가 저 지랄 하든지 말든지, 이 원내대표는 나머지, 그러니까 20명 빼고, 싹다 당을 지키면서 무언의 대통령 계엄령 선포에 대해서 반대는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도 보시면, 탄핵 소추안 표결을 강행하지 않을 것이다. 못할 것이다. 자, 윤상현 의원은 오전에 국회에서 원내대표 중진 간담회가 끝난 후에 기자들하고 만나서 충분하게 조사가 안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야당의 주장에 부하내동해서는 안 된다. 이대로 당장 대통령을 탄핵해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의 정권을 헌납할 수 없다. 이 자리에는, 이 간담회에는 윤상현 의원을 비롯한 나경원, 김기현, 권선동, 김도읍, 안철수, 김종배 등 당내 중진들이 대거 참석을 했고, 이 자리에서 대다수 중진은
한동훈 대표가 혼자서 결정했다고 반발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니까 싹다가 아니라 대다수 중진이라는 거는 여기 보시면 안철수는 아시다시피 질서 있는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문재인의 내각제에 동참한 발언이고 이는 하야를 뜻하는 거죠. 물러나라. 그리고 내각은 이제 우리가 점령하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대다수의 중진은 한동훈이가 혼자 결정했다. 사실관계 먼저 우리가 파악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 그랬는데 독단적으로 한동훈이라는 놈이 결정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반발을 대다수가 했는데 대다수라는 뜻은 누구는 안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확실한 건 안철수. 나머지는 아직 드러난 게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100%는 아니라는 거죠. 자, 윤상현 의원은 당론 반대 입장으로 채택된 것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혼자 저렇게 발광을 하고 자빠졌느냐. 왜 너 혼자? 다 반대하는데 네가 당대표면 당대표지. 최고위원들과 중진 의원들 다 모아놓고 왜 네 멋대로 하느냐. 이런 말들이 돌았다라는 거예요. 추경 의원도 너 혼자 들어가서 해. 어? 하려면 너 혼자 발표해라. 근데 한동훈이가 결과적으로 지 혼자 발표를 했어요. 했잖아요, 아까. 윤석열 대통령.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 필요하다. 탄핵시키겠다라는 거잖아요. 자, 윤상현 의원은 한동훈의 말이 100% 옳다 하더라도 우리 나름의 전략적 검토가 필요하고 한 대표도 이런 문제를 혼자 말하기 전에 중진들과 협의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중진들이 열이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잘못된 게 있다면 다 같이 책임을 져야지 한동훈이 지가 대표라고 혼자서 지 혼자 살아가겠다라는 게 어떻게 말이 되느냐. 그리고 대표라는 놈이 어떤 정보를 갖고 있는지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어젯밤 지난 계엄령 선포 당일에 윤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들 등을 반국가 세력이라는 이유로 고교 후보인 충암고등학교 여인영 방첩 사령관에게 체포하도록 지시했던 사실, 대통령이 정치인들 체포를 위해서 또 정보기관을 동원했던 사실을 신뢰할 만한 근거를 통해 확인했다. 지만 알고 있는 거야. 지만. 그러니까 지금 중진들이나 최고위원들이 아니 그거를 정보가 있으면 공유를 해서 최고위원들이나 중진들과의 이렇게 의견을 취합해서 판단을 들어보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당대표 네가 발표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다 반대를 하고 한동훈이 말한 정보를 다 모른대잖아. 그러니까 추경 원내대표가 너 혼자 발표해 나는 안 들어가. 중진들이 다 그러잖아. 안철수는 여기 편이겠죠. 그러니까 대부분이라는 말을 쓴 거고 그러니까 이 얘기하는 거예요. 한동훈이 어떤 정보를 갖고 있는지 서로 공유를 하고 우리가 돌파구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여당 대표라는 놈이 혼자 이 당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드는 경우가 뭐냐. 특히 이 윤상현 의원은 대한민국 체제를 붕괴시키는 것이라고 탄핵에 엄청나게 반대했다. 왜냐면 아까 인터뷰를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다 찬성한 사람들이 많았잖아.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그 그룹으로 인해서 문재인 좌파 세력에게 정권이 넘어가고 5년 동안 나라가 이꼬라지가 났다라고 기자회견을 기자들 앞에서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또 이런 짓거리를 하느냐. 그래서 이번 중진들하고 국민의힘당 최고들은 다 반대를 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탄핵은 반대다. 뻔하니까. 이재명에게 정권이 넘어가면 더 하면 더 했지. 그래서 일단 한번 겪었기 때문에 윤상현 의원과 중진들, 최고들은 다 반대했는데 한동훈 이놈만, 그리고 안철수. 자, 나경원은 뭐라고 하나 볼까요? 나경원 의원도 탄핵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그때는 탄핵을 찬성했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때. 나경원 의원은 상황에 대해 우리가 조금 더 진실을 파악해 보아야 할 때라면서 그리고 이미 당론으로 탄핵 반대 입장은 정해져 있었다. 한마디로 당의 입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반대다. 이렇게 당론으로 벌써 정해져 있었던 걸 한동훈이라는 놈이 어서 주소 들어온지도 모르는 정보가 있다면 공유를 하고 해야 되는데 지 혼자 독단적으로 그러지 말라 그러는데도 지 혼자 오늘 기어 나와가지고 이재명을 만나느니 또 이렇게 대통령을 탄핵시키겠다.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 이 짓거리를 한 겁니다, 여러분.